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1번째 시간, 오늘은 다이얼로그와 프로그레스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스트와 스낵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다 알람 기능이 있는 뷰였습니다. 위젯이었습니다. 자, 근데 토스트와 프로그레스바는 사용자한테 간단한 표시, 간단한 지금 상태가 어떠한 표시다라, 어떠한 상태라고 간단하게 표시하는 도구였다면, 오늘 알아볼 다이얼로그와 프로그레스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친절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떠한 UI가 될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레스바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는 상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 예를 들어서 원격지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다운로드를 할때몇 퍼센트만큼 진행이 됐다, 얼마만큼 작업이 진행됐다를 시각적으로 UI로 이쁘게 보여주는 UI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이얼로그와 프로그레스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다이얼로그는 이런 어떠한 버튼,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생성을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이런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이는 아이콘이라든가 타이틀 또는 메시지 같은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만들 수가 있겠고요, 정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는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 텍스트 버튼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텍스트 뷰세 가지의 의미는 첫 번째 캔슬, 저는 그냥 창이 닫히는 겁니다. 나는 이 대화 상자를 그냥 닫아버리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의미겠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용자가 어떤 그 앱이 뭔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앱을 종료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놓으니까 종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포지티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종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를 누르면 실제로 앱이 종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문구, 텍스트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른 리스너, 온클릭 리스너도 다 구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닫기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모두 다이 다이얼로그 알럿 대화 상자가 닫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해줍니다. 우리가 구현할 거는 타이틀, 아이콘, 메시지, 그다음에 이 텍스트, 그다음에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어떠한 이벤트로 전달이 될 건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어떠한 핸들러, 리스너가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한번 보면, 자, 에클로즈라는 그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알럿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캔슬하면 그냥 창 닫히고 취소하는 겁니다. 알럿 대화 상자를 아예 취소해 버리는 거고요. 노도 거의 비슷한데 얘는 아예 부정을 해서 이렇게 토스트 같은 이벤트 하나 더 달아둘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yes 하면 실제로 앱이 이렇게 종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상자, 사용자와 뭔가 그 인터페이스를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대화 상자 또는 다이얼로그 또는 알럿 다이얼로그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알아볼 프로그레스바는 대화 상자는 뭔가 우리한테 알람 기능을 주고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게 좀더 친절하게 보여주는 UI라면, 프로그레스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U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바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불확정 상태 모드하고 확정 모드가 있는데, 불확정 상태는 작업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어요. 알수 없고 그냥 단지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만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 상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상태 모드가 조금 더 친절할 수가 있지만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작업이면 불확정 모드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하고 요거 하나씩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UI를 구성하고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실제로 다이얼로그와 핸들러, 아니, 다이얼로그와 프로그레스바의 두 종류, 불확정 상태 모드와 확정 상태 모드, 이거를 차례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뭐 맨날 했던 데대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다가 P11001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곳에다가 P11001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됐고요. 자, 요거 구현을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로즈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다 대화 상자가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알럿 다이어로그, 그냥 간단하게 다이어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캔슬을 누르면 그냥 실제로 요 다이어로그 창이 없어지고 끝나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에클로즈를 눌러서 노를 하면 창을 닫자, 저기 앱을 종료시키지 않겠다. 그런 그 기능을 구현해 놓을 수 있겠고요. 자, 토스트 하나 나오네요. 자, 클릭을 하면 예스를 하면 어떻게 앱이 실제 종료되는 이런 앱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뭐 레이아웃부터 좀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뷰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좀 바꾸겠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먼저 다이얼로그라고 문자를 하나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랩보다는 매치 페어런트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뭐한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이얼로그 이렇게 하드코딩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FM대로 한번 시간이 좀 걸려도 FM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리소스 파일을 열어놓고요. 없으니까.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스트링 리소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텍스트뷰니까 텍스트뷰 타이틀 다이얼로그라고 네, 해주고요. 이거를 다이얼로그 됐습니다. 네, 됐고요. 자, 버튼이 중요한 거예요. 버튼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매치 페어런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랩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ID가 있어야 되니까 ID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D는 버튼이니까 버튼 앱 클로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텍스트를 이것도 만들어 갖고 올게요. 앱 클로즈니까 됐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실제로 탑재를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됐고요. 조금 여기가 좀 간격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간격을 마진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주면 되겠죠. 레이아웃 마진은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할 때 이제 대화 상자를 띄우는 요 이벤트의 리스너의 구현을 다이얼로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일단은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자, 먼저 버튼 참조할 수 있는 객체를 레퍼런스 만들 저기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t app close라고 해놓고요. 자, 초기화 해주기 위해서
밴드 아이디 알청 아이디 bt 예, 됐고요. 자,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죠. set onCalling listener에서 일단은 구현을 안 좋겠고요. 자, 여기다가 뷰에 있는 onCalling 리스너를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구현을 꼭 해야 되는 메소드 onClick이겠죠? 됐고요. 저기다가 스위치로 분기를 태워서 get 자, 버튼 enclose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이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리스너가 듣고요. 자, 리스너 세트를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번 시간에 할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요. 다이얼로그는 알라 다이얼로그라는 그 클래스의 빌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new 그다음에 alert dialog가 있겠고요. 빌더를 내장하고 있고요. 빌더를 하면 되겠고. 자, 빌더 아이고. 자, 빌더에는 매개 변수로 컨테스트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메인 액티비티니까 메인 액티비티 자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속성을 set을 이용해서 setter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setter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상자가 있으면 그 대화 상자에 대화 상자에 조그만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아이콘을 이미지로 제작해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미지가 별도로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앱의 랩 런처 에 사용되는 요 기본적인 아이콘,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r.ic 런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요런 그 메소드의 반환형이 빌더이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set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타이틀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틀은 set의 타이틀이 대화 상자의 요 이름입니다. 대화 상자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그 스트링 XML 파일에다가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다이얼로그니까 다이얼로그로 해주겠고요. 타이틀이니까 title. 이름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예제를 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요 enclose 그대로 둘까요?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리소스 가져와야 되겠죠. get 리소스 get string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et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요 메시지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s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리소스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메시지니까 msg라고 하겠고요.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버튼 세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 캔슬과 그다음에 부정과 긍정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씩 구현을 해주는데요. 자, 쌤 먼저 캔슬하는 거는 뉴트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뉴트럴 버튼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데 얘는 닫기만 하고 별로 뭐 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닫는 버튼이기 때문에 글자는 캔슬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벤트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이벤트는 특별한 이벤트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널이라고 그냥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캔슬도 스트링 할게좀 많네요. 리소스에서가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버튼 str 캔슬. 이 양타 만들까요? No. Yes. 네, 다 됐고요. 여기다가 자, 노를 넣었을 때 여기다 이제 이벤트를 구현을 해 캔슬이니까 이벤트는 별도로 구현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set 이제 노도 있죠. 노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네거티브 버튼을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리스너 달아야 되니까 이걸로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get resource 그다음에 get string r. 스트링 점 다이얼로그 해서 네, 노라고 해주겠고요. 자, 이벤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벤트 좀 이따가 리스너 구현해 주겠고요. 자, 긍정에 포지티브도 있습니다. 포지티브도 텍스트하고 리스너 네, 됐고요. get resource 점 get string r. 스트링 점 yes가 요건가요? 거죠. 그리고 널 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보여주자고 하는 그런 그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show라는 메소드를 해주면 이제 다이얼로그 대상자가 뿅 하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현을 해보고 한번 실제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를 시켜보겠고요. 아직 리스너는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스너는 구현을 안 했고요. 일단 정상으로 다이얼로그가 나오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캔슬하면 닫히고, 자, 노하고 예스 닫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해주겠고요. 클릭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라라는 이벤트를 각 이벤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네거티브부터 구현을 리스너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new 연산자 생성 연산자를 쓰겠고요. 다음에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중에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온클릭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의 그 노, 앱을 종료하겠느냐 물어봤는데 나는 종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구현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특별한 동작 없이 도스트만 하나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in activity contest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가져오겠고 그다음에 자, 요 토스트 안에 넣는 글도 우리가 스트링 값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cancel toast라고 해주겠고요. cancel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할 때는 리스너로 이렇게 핸들러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 토스트 하나 띄우겠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그 예스 앱을 종료하겠다라는 그 포지티브 긍정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리스너를 또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온클릭 리스너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 온클릭 메소드에다가 앱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니시 메소드만 호출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붙여줄까요? 자, 탑재를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됐고요. 자, 클릭을 했을 때 다이얼로그 나오겠고요. 캔슬은 그냥 창 닫히겠고 노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 토스트 나오고 있고요. 자, 예스 포지티브를 클릭을 하면 앱이 종료되는 것을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와 뭔가 좀 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친절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인데요. 프로그레스 바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다 보면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미지 등등을 가져와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데이터가 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럴 때 아무런 동작 없이 사용자한테 그냥 사용자를 기다리게 한다면 약간은 조금 사용자로 하금 조금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데이터 중에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다운이 됐다. 그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프로그레스 바 작업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뷰인데요. 프로그레스 바는 요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는 불확정 상태 모드라고 해갖고 작업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는 몰라요.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그냥 지금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불확정 상태 모드의 프로그레스 바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고요. 이걸 서클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확정 모드는 뭐냐면 전체 작업 그 시간 중에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좀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확정 모드 상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프로그레스 바를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로 오겠고요. 자, 여기다가 결과물을 좀 보고 갈까요? 결과물을 보면 먼저 그 불확정 상태 모드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버튼으로 이벤트를 시작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요. 그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럴 때또 버튼으로 지금 이벤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구현해 볼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프로그레스 진짜 실제로 작업이 얼만큼 진행되는지 확정 모드로 되는 거는 자,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계속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UI를 만듦으로써 사용자한테 좀더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뷰와 버튼 뷰 등을 만들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좀 재활용을 하겠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버튼을 그 프로그레스바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버튼을 그 프로그레스 바 서클 타입 버튼을 보였다 가렸다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활용을 하면 자, 얘는 버튼 프로그레스 바 쇼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버튼이 두개 필요하겠죠? 보여지는 버튼과 프로그레스 바를 또 가리는 버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둘다 정해야 되겠는데요. 됐습니다. 자, 버튼까지 다 만들었고요. 한번 탑재를 해서 예, 됐고요. 자, 이벤트는 됐고 자, 실제로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프로그레스 바는 프로그레스 바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레스 바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매치 랩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 아이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디를 정하면 되겠고요. 다운로드라고 이름 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성 몇 가지를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보면 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서클 프로그레스 바의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안드로이드 여기서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색상을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이면 네,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보이게 안 보이게 속성은 비저빌리티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비저블은 안 보이게 하는 거, 곤 저기 비저블은 보이게 하는 거겠고요. 곤은 뭐냐면 인비저블은 안 보이게 하는 건데 안 보인 대신 그 뷰가 갖고 있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곤은 어떻게 자리까지 아예 없어지는 아예 깔끔하게 지워지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보이게 비저블 처리를 해볼까요? 자, 비저블 보여야지 뭔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을 정해야 되는데요. 스타일은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스타일 중에 안드로이드 어트리뷰 프로그레스 바 스타일. 예, 요걸 해주면 서클 타입의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또 한번 탑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인비저블 처리하겠다. 그럼 어떻게? 안 보이는 거겠죠? 네,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구현을 해서 그 프로그레스 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이 진행이 다 되면 다시 인비저블 처리하던 아니면 군을 처리해서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야 되겠고요. 자, 먼저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를 자, 버튼이니까 버튼 해주겠고요. 프로그레스 바쇼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고 하이드 버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 이제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버튼 초기화 됐고요. 자, 리스너를 달아주기 위해서 각각에다가 리스너를 셋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onClickListener. 리스너는 onClickListener 재활용을 하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리스너죠. 자, 그러면 onClickListener으로 가서 onClickListener에 스위치니까 케이스. 네, 여기에 자, 어떤 케이스? r. id.bt progress show 요런 게 하나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요런 게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를 보이게 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작업이 다 완료돼서 프로그레스 바를 삭제하는 아 저기 제거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먼저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레퍼런스를 안 가져왔네요. 프로그레스도 가져와야 되겠죠. 프로그레스 바 가져오겠고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레스 바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초기화도 해줘야 되니까. 네, 됐습니다. 자, 페이지 다운로드라고 해놨고요. 페이지 다운로드를 여기서 어떻게? set visibility에서 뷰에서 제공하는 비저블, 그다음에 인비저블 곤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비저블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작업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이 버튼을 클릭이 되면 인비저블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좀안 보여도 되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인비저블 처리를 해주겠고요. 자, 실제로 탑재를 해서 프로그레스 바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보이겠고요. 이때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작업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를 시도했을 때 이런 이벤트 리스너 핸들러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다시 가리는 인비저블 처리하던 아니면 곤을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레스 바에 불확정 상태 모드를 보냈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확정 상태 모드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좀더 친절한 이런 호리젠털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텍스트 뷰를 하나 좀 복사를 해 갖고 와서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갈 그 스트링 값도 만들어야겠죠. 호리전탈이니까 호리전탈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바 됐고요. 자, 이왕 만든 김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가져오는 것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뷰 타이틀 비주얼 예, 요금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도 하나 필요하겠죠. 실제로 프로그레스가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호리젠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예, 됐고요. 자, 그 버튼의 이름 우리 만들어놨었죠. BT 언더바 PG 언더바 호리전탈 됐습니다. 자,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어떻게 적어하면 되죠? 그 프로그레스 바가 작업 진행 상태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레스 바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가로는 꽉 차게, 세로는 적당하게 만들어 주겠고요. 자, ID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전탈로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로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의 작업 진행의 그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이 시작되면 이 상태 있죠. 초기 상태를 몇으로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버튼이 클릭 됐을 때 작업이 0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레스 상태를 처음에 0으로 설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필요에 따라서 반 정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상태부터 보여주겠다 그러면 50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50을 주겠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것도 비저빌리티 이용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버튼이 클릭이 돼서 뭔가 데이터 작업을 진행하면 그때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비저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스타일을 정해야 되겠는데요. 자, 스타일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젯 프로그레스 오리엔탈 예, 이 녀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다 얼추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숫자로도 조금 더 UI를 보여준다면 사용자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숫자, 저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숫자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정하겠고요. ID는 텍스트 뷰 프로그레스 밸류라고 할까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는 이거 필요 없겠죠. 어차피 상태에 따라서 다시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겠고요. 오른쪽 정렬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라이트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탑재를 해보고 UI가 마음에 안 들면 좀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저블 처리를 좀 해놓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얘가 쭉 이동을 하면 되고 숫자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다시 한번 인비저블 처리해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가서 이제 하나씩 버튼도 초기화하고 프로그레스 바도 초기화해서 실제로 작업이 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가져오고요. 버튼은 프로그레스 바 호리전탈이라고 할까요? 자, 프로그레스도 가져와야 되겠죠? 프로그레스 바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자, 초기화를 하나씩 해줘야 되겠죠? 있고요. 자, 버튼이니까 이벤트 리스너 달아주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호리젠탈 프로그레스 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버튼에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는데요. 버튼에 리스너를 달아줄 때 기존에는 그냥 프로그레스를 지금 보이고 안 보이게 하게 보이고 안 보이게만 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작업이 진행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작업이 0서부터 100까지 진행되는 단계를 하나씩 묘사를 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는 상태를 한번 UI를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서 .id.btprogress id.btprogress 렌탈 예죠. 브레이크 해주겠고요. 자, 여기다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레스 호리젠탈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보이지 않다가 이벤트를 클릭을 하면 어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인비저블 처리됐고요. 작업이 진행됐어요.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뷰에 비저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텍스트 뷰 있죠? 텍스트 뷰도 눈에 좀 처음에 안 보이게다가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도 프로그레스 텍스트 뷰 초기화 안 해주고 왔나요? 텍스트 뷰를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라고 할까요? 네. 자, 됐고요. 텍스트 프로그레스 바 밸류 텍스트 뷰도 여기서 셋 비저빌리티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죠. 비저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업이 얼만큼 진행된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바 밸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인트만 되겠고요. 프로그레스 바 밸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레스 바는 처음에 작업이 시작되면은 0이겠죠. 그래서 0을 입력해 주겠고요.
자, 다음에 이 밸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호리젠탈 프로그레스 바의 상태 표시 중에 그 상태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set progre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다를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레스를 한번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기 위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런 객체 바로 여기서 런업을 구하겠고요. 런에다가 while 문을 이용해서 progress bar value가 어떻게 뭐 100이라고 일단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100보다 작다면 progress bar value에서 작업을 계속 할 텐데요. 작업을 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스크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태스크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public int 여기가 실제로 외부에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겠죠.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int 다운 로드 데이터 사이즈라고 할까요? 자, 이 다운로드 데이터 사이즈는 초기화를 해줄 때 0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요것도 처음에는 0이라고 초기화를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만약에 다운로드 데이터 사이즈가 전부 다 됐다. 그러면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데이터 사이즈는 다시 0으로 초기화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운로드 데이터에다가 계속해서 1씩 증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데 다운로드 데이터 사이즈 리턴 해주겠고요. 자, 됐습니다. 두 태스크는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서 두 태스크에서 값이 올라올 수가 있겠고요. 100보다 작으면 여기서 계속 돌겠죠. while 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은 간단하게 로컬상에 표현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게 근데 로컬상에서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라 속도가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좀 늦게 다리라고 트라이 구문을 이용해서 스레드 좀 잠시 쉬었다 가는 슬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05초? 조금만 주면 되겠죠? 0.1초 정도 줄까요? 네,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객체에서 뭐 간단하게 인터럽 리셋 정도, 인터럽 리셋 정도 구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 핸들러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들러도 하나 초기화를 해주고 와야 되겠죠. 프라이빗 인트, 뭐랄까요? 다운로드, 인트가 아니라 핸들러죠, 핸들러. 프로그레스 바. 초기화해주기 위해서 객체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핸들러가 실제로 일을 할 텐데요.
메서드에 포스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런업을 해서 호리젼탈 뭐였죠? PG 호리젼탈이었나요? 네, 호리젼탈에 set progress 해서 progress bar value 값을 넣어줘서 세팅을 하면 되겠고요. 텍스트 뷰에다가도 set text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rogress bar value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데이터 타입이 지금 int죠. 인트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서 set text니까 생각보다 코드가 좀 길어지는데요. 스트링 value of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while 문 쭉 실행이 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100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진행 상태를 do my task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리면서 set text, set progress와 set text에서 progress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 while문. 자, 100이 넘으면 이제 작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progress바 밸류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progress바가 다 작업이 진행됐으니까 결과물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100까지 가다가 to my test task 메소드에서 가다가 작업이 다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progress bar가 100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잠깐 한 2초 정도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요. 스레드를 이용하는데 스레드는 try 또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try로 묶어 주겠고요. 스레드 슬립을 이용해서 한 2초 정도만 보여줬다가 사라져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해서 interrupt if_set 등 이해해서 2.print 찍어주면 되겠고요. 자, 2초를 다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뭐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 horizontal progress 봐도 어떻게 set visibility 해서 view.invisible 사라지게 하면 되겠고요. 글자 텍스트도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set visibility view.invisible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됐고요. 이러면은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하나씩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됐고요. if문 됐고 while문 됐고 그래서 네, 여기 스타트 걸어줘야 되겠죠. 스레드 스타트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탑재를 해볼까요? 이게 된 건가요 지금? 네, 됐고요. 클릭을 하면 예. 쭉 가서 do my task에 의해서 다운로드 데이터 사이즈가 계속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 그걸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 2초 정도 쉬다가 예, 사라지고 예, 잘 구현이 됐네요.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사라지는 구문까지 또 클릭하면 또 다시 다운로드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나 이런 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do my task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원격지에 외부에서 네트워크 연결해 갖고 데이터라든가 이미지 어떠한 작업들이 구현되는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코드가 구현됨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을 받아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레스 바의 상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어디였나요? 서클 타입, 예, 여기 있죠. 서클 타입에서 인비저블 처리했는데 요거를 곤으로 처리하면 아예 자리까지 위치의 공간까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였어요. 보인 다음에 공간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이 공간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I 기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토스트나 스낵바처럼 알람의 아주 약방의 감쪽,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라고 했죠. 오늘 한 다이얼로그와 프로그레스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사실 프로그레스 바가 없어도 앱을 만들 수가 있고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한테는 뭔가 좀더 친절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좀 좋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레스 바,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지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서 어떠한 실행을 할때그 실행을 그냥 바로바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는 이런 다이얼로그 상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